사상 처음으로 퇴임한 후에도 상원 탄핵 재판을 받은 도널드 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평결이 더 많았으나 67표에는 10표 미달의 무죄 평결을 받은 또 한 번의 오명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닷새 만에 끝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 재판에서 상원의원 100명은 유죄 57, 무죄 43으로 유죄 쪽에 더 많은 표를 던졌으나 유죄 평결에 필요한 67표에는 10표가 모자라 무죄 평결로 선언됐습니다. Yeas are 57, the nays are 43. The Senate judges that the respondent Donald John Trump,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not guilty as charged in the article of impeachment. 배심원들인 상원의원들의 추정 표결에 앞서 하우스 매니저들, 즉 하원 탄핵 소추 위원들은 지난 1월 6일 시위대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주요 시설들을 부수고 연방의원들을 위협해 대통령 선거인단 개표를 중단시킨 초유의 사건을 담은 영상과 경찰들 간의 다급한 교신 내용 등을 공개했습니다. 검사 역할을 했던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을 이끈 제이미 라스킨 민주당 하원의원은 우리가 제시한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의사당 청구와 난입이라는 범죄 행위에 불을 지핀 게 확실하다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How the president summoned the mob, assembled the mob, incited it, lit the match, sending them off to the Capitol where they thought, as they yelled out, that they'd been invi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에 최종 유무죄 판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7명이나 유죄의 표를 던져 가장 많이 정치적 단죄에 나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1년 전에도 유일하게 탄핵에 찬성했던 미츠 롬니 상원의원을 비롯해 벤 세서, 수선 콜린스, 리자 머커스키, 패트미 상원의원의 유죄 판결은 예상되어 왔으나 은퇴하는 리처드 바 상원의원과 젊은 보수파 빌 캐시티 상원의원이 유죄 판결에 동참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츠 맥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비록 무죄 판결에 한 표를 던졌으나 별도의 발언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날의 사건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President Trump is practically and morally responsible for provoking the events of the day.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민주당은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강행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등 향후 공직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10명이나 탄핵소추에 찬성한 데 이어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7명이 유죄로 평결해 정치적, 역사적으로 단죄한 기록을 남기는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형사범죄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